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너무 오랜만입니다. 네, 한달 만에 인사드리게 되는 도깨비불 운명학 연구소의 이한입니다. 제가 약 십몇 킬로 정도 거리에 있는 동네로 이사를 오게 되었어요. 장장 거의 한달 걸려서 이사를 했는데, 큰 관문을 졸업을 한 느낌입니다. 우선 우여곡절이 너무너무 많았고요. 예, 또 개인적인 이야기를 또 풀어놓기에는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선은 그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방송 때도 할 기회가 많고 또 8월 초부터 정확하게 제가 대인관계에 관계된 어려움들을 상당히 많이 겪었거든요. 네, 피할 수 없는 일들이었어요. 모두 뭐 제가 어떻게 대비를 하고 피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저희가 성장하는 단계가 있듯이 어쩔 수 없이 겪어야 하는 일들이거든요. 어쨌든 저는 지금 새로운 동네로 이사를 왔고 굉장히 온도차가 심한 곳이에요, 이곳이. 외부인에 대한 경계가 굉장히 심한 곳이고, 또 수도권임에도 불구하고 참 적응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제가 좀 많이 날이 서 있고, 사실 이 방송을 하기까지도, 이날 당일까지도 상당히 많은 부딪힘들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최대한 주변 분들께 조언도 구하고, 또 개인적으로는 명상도 하고, 그렇게 지금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살아가면서 사람들과의 부딪힘은 어쩔 수 없는 것들이고, 또 제가 피할 수 있는 것들도 아니기 때문에 감내하면서 일단은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저 혼자만의 싸움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노트북도 지금 바뀌었어요. 예, 노트북이 제가 작년 11월에 샀더라고요. 체크를 해보니까 1년이 안 됐죠. 예, 옛날에 사용을 했던 모델을 일단 급하게 주문을 해서 세팅을 마쳤고, 예, 그리고 이 세팅을 하기까지도 또 쉽지가 않았습니다. 예, 구성품이 옛날에는 완전히 갖춰져서 판매가 됐던 제품이었는데, 이번에는 신기하게도 유선을 사용하기 위한 그 젠더 부분이 또 별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봤는데 또 3일씩 걸렸고, 어쨌든 참 쉽지 않은 가을입니다. 그러니까 8월 초부터 제가 미리 예고는 했는데 단한 번에 해결됐던 일들이 전혀 없어요. 제 개인적인 부분만 하더라도, 그리고 제 주변 분들 피드백 받는 것들도 지금 들어보게 되면은 무엇 하나 제대로 돌아가는 것들이 없고, 또 예고한 대로 거의 제 작년에 올렸던 영상들 한번 쭉 보시면 제법 좀 많이 맞았던 것 같아요. 예. 어쨌든 내년에 대한 예측도 좀 해볼 텐데 쉽지는 않을 거예요. 자, 어쨌든 9월 7일부터 또 새로운 달이 시작이 되는데, 8월 초부터의 3개월은 쉽지가 않다고 예고드렸듯이 이번 달도 더 심할 겁니다. 이번 달도 참 올해가 쉽지가 않겠지만 우선 시작을 해볼게요. 제 운세 영상은 정말 이해가 힘들다 그러시다면 제가 자막을 달아드리는 것과 같이 조금 공을 들이셔야 합니다. 제 운세 영상 카테고리에 보시면 사주 강의라고 하는 그참 보잘것없는 그 목록이 있어요. 그걸 쭉 보시고 차근차근 공부를 좀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우선은 을요월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저는 윤달이라던가 음력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양력이고요. 9월 7일부터 10월 8일까지 한 달이죠. 그리고 시간대도 적어 두었습니다. 9월 7일 13시 7분부터, 즉, 백로라고 하는 이 절기부터 해서 10월 8일 새벽 4시 54분. 이때까지 한 달입니다. 그리고 이한 달은 또 나눠져 있어요. 9월 7일부터 17일까지의 약 10일 동안의 기간이 있고, 또 9월 17일부터 10월 8일까지의 20일 동안의 기간이 또 있습니다. 달라요. 그러니까 앞에 8월 초부터 9월 초까지 기간이 세 파트로 나눠졌었다면 이번 달은 그냥 딱 심플하게 두 파트로 나눠집니다.
이 구간을 반드시 보시고 자신의 일간, 즉 사주 만세력 무료 만세력 어플을 보시든지 아니면 이제 만세력 색자로 전문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모두 각자 자신의 기둥을 알고 계실 겁니다. 태어난 날짜 위에 있는 일간을 보통 자신의 기둥으로 보죠. 그걸 보시고 각 10가지의 천간이 사람마다 다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기토이고 어떤 분들은 간목일 것이고 어떤 분들은 개수일 것이고 이렇게 자신의 일간이 있습니다. 그 고유한 일간을 가지고 들어주시면 되고요. 올 6월 이번 달은 또 어떤 달이 될까요? 갑신 같은 경우는 이제 가을의 첫 스타트였고, 을 6월 같은 경우는 이제 경자년 입장에서 봤을 때 힘이 굉장히 세집니다. 이 경금이 너무 과하다 싶을 정도로 세지고, 또이 을유라고 하는 기둥 자체만으로 봤을 때에도 을목의 기운이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는 부분이 있죠. 자, 한번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일간은 갑목 일간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미리 제가 이제 좀 멘트를 적어놓긴 했는데 살짝살짝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판서를 따라와 주십시오. 자신의 일간이 갑목이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자, 제가 판서를 적을게요. 자, 보시면 갑목 입장에서 이 갑목 입장에서 봤을 때 9월 천간에는 겁재가 들어왔고, 그리고 이 6월은 이 지지에는 정관이죠. 그리고 12운성으로 저희가 보게 되면은 태지라고 하는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저는 12운성을 맹신하는 편은 아니지만 상당히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적절하게 이제 버무려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자, 우선 주변 분들이 갑목일간 분들에게 또 기대려고도 하는 달이고요. 또그 주변 사람들 또 반응 자체가 게을러요. 게으른 반응에 또 태도도 시종일관 게을러요. 그런 시종일관 나의 기대를 저버리는 반응들이 나타날 수가 있고, 또 주변 분들이 갑목일간 분들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기간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구간을 볼까요? 9월 7일부터 9월 17일까지의 이 10일 동안의 기간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렇죠. 뒤에는 20일이고 첫 번째는 10일. 먼저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를 보시면 이 기간 동안 9월 7일부터 17일까지는 갑목일간 분들께서 외부에서 어떤 강한 공격을 받게 될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미처 어떤 예상하지 못했던 손해를 입는다거나 손실을 입는다거나 이런 사건, 사고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9월 17일부터 10월 8일까지죠. 이때는 상당히 예민해지고 또 신경이 날카로워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개인에 따라서 상당히 큰 프로젝트를 담당하시게 되거나 또는 이제 괜찮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는데, 평소보다 많은 신경전이 벌어지고 또 긴장의 연속이 벌어질 수 있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온전하게 혼자서 싸워야 하고 혼자서 투쟁해야 하는 9월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갑목일간분들 파이팅 하시고요. 그리고 힘내십시오. 저도 같이 싸우고 있으니까 을, 6월은 모두에게 쉽지 않은 달이 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 다음 일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그 다음 일간인 을목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그 천간에는 우선은 비견이 들어왔죠. 그리고 관성, 그것도 편관이 지지로 들어왔고, 그리고 12운성적인 흐름에서는 절태양의 절지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을목일간 분들께는 또 어떤 달이 되는지,
크게는 알고 계신 것처럼 주변 분들, 주변 환경의 인맥의 교체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친구가 떠난다거나 가족과 헤어진다거나 어떤 그런 주변 환경에서의 큰 흐름이 바뀌는 거죠. 회사 사람들이 바뀔 수도 있어요. 뭐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크게 두 흐름이 있다고 그랬는데 두 흐름은 9월 7일부터 9월 17일까지의 첫 번째 구간과 그리고 9월 17일부터 10월 8일까지 흐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지금 노트북이 바뀌어가지고 좌우가 좀 지금 적응이 안 되는데 자꾸 지금 화면을 엉뚱하게 지금 건드리는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내용 정리한 걸 보면서 한번 볼게요. 9월 7일부터 첫 번째인 17일까지의 이 경금이 사령하는 기간 같은 경우는 계획에 따라서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어떤 강압적인 제재를 받는다거나 또는 이제 부당한 어떤 위의 지시를 받아야 하는 일이 자주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답할 수 있어요. 나는 하고 싶지 않은데 위에서 계속 이렇게 푸시가 내려오니까 어쩔 수 없이 진행을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9월 17일부터 10월 8일까지의 이 신금이 사령하는 시기인데 첫 번째가 정관이라고 그런다면 두 번째 이 구간은 편관이 사령을 하는 구간이 돼요. 약 20일 정도의 기간 동안 을목일간분들께서 좀 힘든 기간으로 예상이 되는 부분인데 앞에 10일이 그냥 답답했다면 어쩔 수 없이 따라야 하는 기간이었다면 이 20일 동안에 뒤에 오는 구간은 스트레스가 상당히 누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되시고 어느 정도 이렇게 착착 풀어줘야 되는데 물론 제가 주간 운세를 또 내일 작업을 연달아서 할 거지만 그건 그냥 디테일한 일진이거든요. 일운, 즉 하루의 운이 월운을 이길 수 없고 월운이 1년의 그 세운을 이길 수는 없어요. 어쨌든 월운이 뭐 갑자기 좋아졌다고 해서 자기가 돈벼락에 앉는다거나 그렇지는 않거든요. 이번 달은 그냥 전체적으로 숙살지기, 즉 가을에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칼날들이 사방에서 들어와요. 그리고 10가지의 천간흐름 중에서 갑을 병정 무기 경 일곱 번째란 말이에요. 일곱 번째는 이제 다 익어서 빵 하고 터지고 하늘에서도 짠 하고 열린단 말입니다. 기운이. 근데 갑목과 을목 같은 경우는 앞에서 튀어나가는 에너지를 가진 일간들이기 때문에 이제 거둬진다 그러면 에너지의 파장이 극과극으로 좀 세게 부딪히죠. 부딪힌다는 게 충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천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라 갑 같은 경우에는 세게 두드러 맞는 거고 이제 을 같은 경우에는 자극을 좀 받는 거예요. 그것도 을유월이잖아요. 그러면 유라고 하는 것은 천간 글자인 신금이 그 안에서 경 뒤로 와서 올려주고 잘라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을목일간 분들의 입장에서는 제대로 달려오지 않았다면 혼날 수 있는 계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에너지의 흐름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럼 정리를 하자면 내가 제대로 경자년 초반부터 달려왔다면 보상을 받을 것이고 힘들지라도 제대로 된 결과물을 얻을 것이고 그냥 설렁설렁설렁 묻혀왔다 그러면 이번 가을에 뾰록이 나는 거죠. 제대로 혼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또 다음 일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갑을 병정이니까 이제 병화로 넘어가는 거네요. 자, 병화일간 분들 귀를 쫑긋해 주십시오. 자, 이제 세 번째 일간입니다. 병화입니다. 병화일간 분들 같은 경우는 천간에 정인이 들어왔고 그리고 지지로는 정제가 들어왔죠. 그리고 12운성적으로는 사지의 노입니다. 말씀드렸지 12운성 맹신자는 아닙니다. 저는 근데 상당히 잘 맞죠. 병화일간 분들께서
이번 9월 7일부터 양력이에요. 계약서를 다시 봐야 할수 있는 일이 생길 수 있고, 또 무턱대고 결정을 해놨는데 후회할 만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아, 내가 너무 섣불렀나? 좀더 시간을 두고 결정을 해도 되는 일인데 너무 내 기분대로 일을 추진을 했었나? 이렇게 생각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원래 계약건에 대해서 계약 파기가 일어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주변에서 사람들이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기댈 수 있다거나 내가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어떤 통로가 막혀요. 통로가 막힌다는 것은 상당히 외로운 싸움이 된 부분이죠. 어딘가에 문의를 넣는다고 하더라도 답이 안 돌아오거나 피드백도 잘 오지 않을 뿐더러 그 사람들이 의무적으로 어떤 일을 잘 처리해 주지도 않고 그래서 좀 힘이 들 수가 있는데 역시 두 파트로 나누어집니다. 그것이 9월 7일부터 9월 17일까지의 경금 사령 기간입니다. 우선 10일 동안은 경금은 이 병화분들께 편제고, 그리고 신금 같은 경우는 정제인데, 편제 정제라고 말씀드리니까 다뭐 돈벼락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천간 두 개가 저한테는 편제거든요. 그럼 정말 돈벼락이 맞아야 되는데, 저는 평생 빚을 갚으면서 살고 있단 말입니다. 재성은 돈만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돈을 벌수 있는 능력이기도 하고, 또, 어차피 역마에 가까운 그런 그 역마에 가까운 에너지의 활발한 활동성을 뜻하기도 해요. 그리고 늘 변화가 많습니다. A 회사에 들어갔다가 뭐 C 회사로 왔다 갔다 한다거나 계속 들락날락 들락날락 이런 들락날락 가는 그 창구가 많은 것도 편재 정재이기도 하거든요. 자, 얘기가 조금 샜는데 일단 9월 7일부터 9월 17일까지의 편재 사랑 기간에서 살펴보자면 10일 동안이에요. 가을 글자와 겨울 글자가 많은 금수의 음기가 아주 적은 병화들, 그러니까 마르고 건조하고 뜨거운 병화분들 같은 경우는 이번에 만세 부르셔야 돼요. 반갑거든요. 반가워요. 왜냐하면 드디어 결과물을 만들 수 있는 자신의 적합한 활동성이 이번 계절부터 들어오기 때문에 이미 지금 조짐은 지난달부터 시작이 됐지만 이번 달 더욱더 반가운 거죠. 그리고 금수의 그 음기가 좀 지나친 병화분들 같은 경우에는 힘 조절을 하지 않으면 다칠 수 있어요. 다친다는 뜻은 구설수라던가 머리 아픈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엎어지는 일도 많이 생기고 그럼 이제 두 번째 기간 보겠습니다. 9월 17일부터 10월 8일까지의 기간인데 이때는 정제사령 기간이라고 제가 지금 적어놨잖아요. 무려 20일 동안 일어나요. 9월 7일 13시 7분부터 10월 8일 새벽 4시 54분이라고 적혀 있는데, 그만큼 욕심이 생깁니다. 욕심이 생기기 쉬운 기간이고, 또이 병화일관 분들께는 구설이 일어날 수 있고, 또 시비도 많이 들어와요. 주변과의 대립, 또 주변과의 마찰, 사람들과의 싸움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가 싸움 닭이 될수 있거든요. 여기 적어 놓을게요. 싸움 닭. 진짜 싸우자 모드가 될수 있어요. 집안 식구들과도 싸울 수가 있고, 동네 사람들과도 싸울 수가 있고, 뭐 마트에 잠깐 주차를 했는데, 그게 문콕을 당했다거나, 아니면 처음 보는 사람에게 어떤 무례함을 당해가지고 싸울 수도 있어요. 정말 싸우자 모드가 될수 있기 때문에, 심하면 소송으로도 번질 수가 있고, 어떤 뭐, 기관에 그 진정서를 넣는다거나, 이런 자꾸 드러날 수밖에 없는, 헤집고 내가 계속 해내고 사람들과의 그런 구설이 돌게 되는 기간이 됩니다. 그래서 병화분들은 화를 좀 많이 누르실 필요가 있어요. 이번 달. 화날 일이 자꾸 생길 수 있습니다. 쉽지 않겠지만 힘내시고 되도록이면 참을 인 계속 그리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일간인 정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계속 들어주세요.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정화일간입니다. 정화, 어떨까요? 한번 글자 보시죠.
경자년입니다. 경자년에 이사를 간다거나 회사를 또 이제 멀리 이동을 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을유월은 우선은 천간에는 인성, 그것도 편인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유금 같은 경우는 아까 병화일간 때와 마찬가지로 재성인데, 이게 편재가 들어온 부분이고, 십이운성 입장은 좀 다르거든요. 아까는 병화일간 때는 사지였는데, 이때는 이제 장생지와 체인지가 되기 때문에 장생지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장생지를 참 좋아합니다. 스타트하는 의미가 커요.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나의 힘은 미약하지만, 이제 그냥 먹을 것을 막 갖다 준다거나, 새 옷을 선물해 준다거나, 이런 일들이 또 장생지에서 생길 수도 있고, 친구가 생기는 일도 장생지에 일어날 수 있거든요. 양력으로 9월 7일. 이때부터 이제 첫 번째 구간 한번 볼 텐데, 일단 총 결산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어떤 새로운 거에 대한 호기심이 굉장히 많이 생길 수 있어요. 공부할 거리. 또 어떤 학문적인 호기심, 또 어떤 새로운 커뮤니티에 본인이 입단을 한다거나, 새로운 연구거리, 또 전공을 바꾼다거나, 더 높은 레벨로 가기 위해서 내가 어떤 수강 신청을 하게 되거나, 또 점프업을 하기 위해서 업무를 좀 하드한, 아주 좀 어려운 그 업무로 도전을 하기 위해서 팀을 바꾼다거나, 좀 공격적인 변화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어만 했었던 사람인데 프랑스어를 도전을 한다거나, 아니면 원래 했던 그 과정이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인데 나는 고등학교 3학년 과정을 미리 듣겠어. 이렇게 자신만의 높은 레벨을 위해서 도전을 하는 거죠. 그러면 9월 7일부터 9월 17일까지는 경금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역시 재성인데 정재가 되죠. 다행히 10일입니다. 그리고 뒤에 오는 것은 이제 편재고 20일 동안인데, 우선 첫 번째 기간 한번 볼게요. 9월 7일부터 9월 17일까지. 회사나 사업적인 영역에서 내가 필요로 하는 곳, 나를 필요로 하는 장소가 많아져요. 그리고 상당히 바쁩니다. 여기저기서 막 연락이 들어오고, 인기도 높아져요. 그게 이성적인 인기를 포함해서 그렇거든요. 사실은 내가 좋아해서 그 사람한테 막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나의 스타일과 전혀 관계없는, 나의 이상형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 나를 필요로 하는 거죠. 그래서 7일부터 17일까지는 정화분들이 잠이 모자랄 정도로 바빠요. 거기다가 9월 이제 17일부터 10월 8일까지는 편재가 사령하는 20일 구간인데, 이때는 이제 여자 남자든 뭐 싱글이든 유부남이든 뭐 유부녀든 이렇게 다 포함해서 연애운이 높아져요. 동성, 이성 모두에게 정화분들이 인기가 굉장히 업되는 시기고요. 또 정작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이때 나한테 사실 좋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일부러 복을 차버리듯이 내가 사람을 쫓아내는 짓을 할수 있어요. 말을 굉장히 쌀쌀맞게 한다거나, 아니면 그 사람은 나를 위해서 하는 행동이었는데 막 오해하고 부담스럽다고 쫓아버리는 행동을 하게 될수 있어요. 그리고 자신에게 들어왔던 어떤 절호의 찬스를 지레에 겁을 먹고 포기를 해버리는 일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보통 그런 일이 많이 생기죠. 뭐 연봉이 높다거나, 아니면 본인은 이제 이 구역 안에서만, 이 도시에서만 일을 하고 싶은데 어떤 새로운 기회가 생겼고, 커리어에 있어서는 정말 100%그 일을 도전을 하게 되면 정말 좋은 기회가 들어오는 건데, 그냥 도전하는 것 자체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해보지도 않고, 조금 발을 담궈보지도 않고, 그냥 걷어차버리는 일을 할수 있어요. 그 정화분들은 신중하게 생각하시되,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너무 미리 걱정을 하고, 너무 미리 칼질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 그것이 이번 달에 대한 조언입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다음 일간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무토 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토입니다. 무토분들은 천간에 정관이 들어왔고, 유금은 지금 보시면 상관이죠. 지지에 상관이 들어왔고,
그리고 12운성으로는 아까 병화와 마찬가지로 사지에 놓이는 달입니다. 12운성으로 사지라고 그러면 막 엄청 큰일 난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인데, 양간의 입장에서는 또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은 신체적인 에너지가 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신적인 에너지까지 막 내가 죽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죽을 사자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진 않고요. 좀더 밟아왔던 길을 한번더 생각해 볼수 있는 환경이 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거의 직장인 분들이 많이 들으실 것 같은데, 사업 의지나 또 회사에서 상당히 기가 꺾일 수 있는 달이에요. 또,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개인적인 성장은 굉장히 공격적이고, 또, 최고로 달릴 수 있는 시기입니다. 칼을 갈수 있는 시기인 거죠. 9월 7일부터 9월 17일까지는 경금이라고 하는 식신이 사령을 하고, 9월 17일부터 10월 8일까지의 20일 동안은 신금이라고 하는 상관이 사령을 하는 구간입니다. 이제 각각 살펴볼 텐데요. 이첫 번째 10일 동안인 9월 7일부터 17일까지는 무토일간 분들께서 오랫동안 내가 소망해왔던 일의 결과를 보게 될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월운에서는 이제 기가 꺾일 수 있다 그러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면, 승진을 원래 하기로 했었는데, 다른 내정자가 내 자리를 가로챈다거나, 아니면 회사에서 내가 정말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인정을 안 해줘요. 그런 일들이 실제 벌어질 수 있어요, 을요월에는. 하지만, 개인적인 일은 틀리다는 거죠. 다르다는 거죠. 틀린 게 아니라 다르다는 거죠. 9월 7일부터 9월 17일까지 기간에 이 경금이 들어와, 경금이 사령을 한다는 뜻은 무슨 의미냐면, 드디어 결과물을 보는 거예요. 드디어 결실을 보는 거예요. 이게 5년 동안 투자했다는 일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2, 3년 동안 정말 칼을 갈고 새벽마다 잠못 자면서, 밤잠을 줄여가면서 했던 어떤 개인적인 일일 수 있어요. 요즘 두 가지 일을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또 9월 17일부터 20일 동안 벌어지는 일들은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신금이 사령을 하는 기간입니다. 이때는 내 재능과 활동을 정말 마음껏 펼치게 돼요. 근데 그것이 내 주업에서는 인정을 못 받을 수 있어요. 그만큼 힘들게 바쁜 결과물들을 또 계속 정신없이 쏟아낼 수 있는 기간이기도 한데, 이때 개인적인 어떤 출판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거나, 아니면 두 번째 일에 대한 결실을 볼 수도 있고, 또첫 번째 일을 잘 마무리하기 위한 어떤 명분을 드디어 건질 수도 있어요. 자신의 본업을 떠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또 사업이 아니라 전혀 다른 방향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언제까지 직장에 있어야 하나 하시는 분들도 이번 을요월에 드디어 자신만의 시그널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많이 꺾이고 많이 눌리고 억압을 당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에너지 증폭은 막을 수가 없어요. 즉, 무토분들이 드디어 칼을 갈았다면 이번 달을 끝으로 사직서를 던지고 내 사업을 시작하겠다.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무토는 가능해요. 왜냐하면 중심이 굉장히 무거운 분들이기 때문에. 또 추진력이 막강합니다. 무잖아요. 성곽을 쌓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을요월은 개인적인 성취. 이 부분은 최강이다. 이것만 기억을 해 주십시오. 자, 이제 다음 일간으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계속 들어 주십시오. 자, 이제 기토 시작하겠습니다. 자, 기토 보겠습니다. 우선 천간은 편관이 들어왔죠. 그리고 식신이 지지에 들어온 달인데, 12운성적으로는 장생지에 놓인 달입니다. 사람이나 재능이나 또는 활력 등이 어우러지는 기간인데, 사업적으로, 일적으로 에너지가 몰려들어요.
일이 폭발하고, 또 9월 7일부터 17일까지 이 10일 동안은 상관이 들어온, 상관이 사령하는 기간이고, 20일 동안은 식신에 해당하는 신금이 사령하는 구간입니다. 감정 조절을 좀 잘해야 하시고요. 기토 일간분들은 우선 첫 번째 이 7일부터 17일까지의 구간 같은 경우는 실력과 성장에 실력과 성장 또 성적 실력과 성적이 눈에 띄게 업이 됩니다. 또 9월 17일부터 10월 8일까지의 기간은 스스로에 대한 극기 또 자아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무시무시한 노력과 자아 성찰 등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잠이 많지 않은 기토 일간 분들은 생활 패턴을 굉장히 바꿀 가능성이 높아요. 또 나는 잠이 많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새벽 잠을 쪼개서 강의를 수강을 하시거나 또 새벽 공부를 하시고 혹은 뭐 종교적인 어떤 기도를 갖는다거나 이런 커리어를 위한 공부를 하시게 될 가능성이 높고 스스로를 또 빛나게 하시는 행동을 할수 있는 영역이 넓어질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막 왕성하게 어떤 브레이크가 없는 범위가 없는 활동성들이 아니라 거의 모든 것들이 자신의 수입 증감으로 이어져요. 월급 통장이 두둑하게 쌓이는 쪽으로 일어난다는 거죠. 많이 표현하시게 되고, 많이 벌게 되실 거고, 많이 활동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욱하는 것도 많이 늘어나겠지만, 그만큼 활동성이 넓어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토일관분들은 이번 달 해볼 만하다. 기토일관분들 화이팅 해주세요. 자, 그럼 또 다음 일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많이 움직이시고 또 그렇게 움직이시는 만큼 건강을 좀잘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잘 챙겨 드시고 잘 쉬시고 중간중간 잘 쉬어 주십시오. 자, 이제 넘어갑니다. 자, 이제 경금입니다. 오래 기다리셨죠? 자, 경금 일간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댓글을 거의 읽어보거든요. 근데 유튜브 댓글을 읽어보면은 그 1년 전에 올렸던 영상들을 또 1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챙겨봐 주시고 아, 너무 잘 맞더라 하시는 분도 계시고 지극히 아주 개인적인 운들 있잖아요. 물론 이제 본인들마다 당연히 개인 운들을 챙겨보시겠죠. 거기 끼워 맞추시는데 그게 맞는 게 사실 이상해요. 그건 전체 운이잖아요. 큰 맥락만 보시면 되는데 아, 뭐 10년 동안 안 팔렸던 물건이 이번에 팔렸는데 전체는 너무 안 좋다고 제가 예견을 해놔서 안 맞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어요. 물건이 잘 팔렸다고 해서 과연 그게 좋은 운일까? 그것은 개인 운인데 본인의 개인 운이 맞지 않다고 해서 막 악평을 해놓으신 분도 제가 몇번 봤거든요. 근데 운을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저는 어쨌든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이렇게 큰 맥락만 적어놓는 건데 그걸 개인 운에 막 맞춰가지고 안 맞다. 너는 실력이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어느 장단에 가셔도 어느 선생님께 가셔도 악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그냥 그분의 관점인 거예요. 예, 저는 그런 의견은 듣지 않겠습니다. 제게 공부가 되지 않는 악평들은 그냥 버려요. 자, 경금을 보겠습니다. 자, 경금일간입니다. 어떨까요? 일단 천간에 보시면 우선은 그쵸 제가 여기 적어둘게요 정제가 들어왔죠 그리고 유금이라는 것은 지지에서는 겁제가 들어온 거예요 그럼 십이운상에서는 어떠느냐 이건 제왕지에 해당이 됩니다 제왕지 십이운상으로는 제왕지에 놓여요 제왕지라는 것은 우선은 욕심도 커지고 에너지가 굉장히 커집니다 근데 이 칼을 들고 이렇게 제왕지 환경에 놓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생각과 다르게 어떤 손실이 생길 수도 있고 또 부상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 과정에서. 그럼 이번 한달 동안은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한번 보겠습니다. 9월 7일부터 9월 17일까지의 10일 동안에는 비견에 해당하는 경금 사령 기간이고 20일 동안에
기간이 9월 17일부터 10월 8일까지도 이어지죠. 이때는 겁재가 사령을 하는 구간입니다. 우선 첫 번째 구간, 7일부터 17일까지는요, 구설이라던가 또 시비 등이 일어날 수 있는 기간이에요. 발생하기가 쉽다는 거죠. 내가 하지도 않았던 말과 내가 하지도 않았던 행동들이 왜곡이 되어서 내 귀에 그대로 이렇게 꽂힙니다. 많이들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내가 말하지도 않았던 것이 막 살이 붙어서 나한테 드디어 꽂혀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또 9월 17일부터 10월 8일까지는 어떤 일이 있을 거냐면 싸우고 대립을 해야 되는 날선 일들, 또 사건, 사고 등이 생겨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싸우자 모드가 될 수 있는데 제가 갑신월에 그랬듯이 을유월도 어느 누군가에게는 그런 달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하게 막 욱욱 올라오고 저 같은 경우는 갑신월 거의 마지막 단계에서 밥을 제대로 못 먹었거든요. 약간 신경성 혈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너무 막 황당한 일을 당하면 일단은 입맛이 뚝 떨어지고요. 점심도 먹다가 그냥 이제 한 숟가락 정도 먹다가 그냥 이제 넘어가지를 않더라고요. 그게 어떤 느낌인지 아니까 모래 씹는 맛이죠. 경금분들은 지병이 또 도질 수도 있어요. 뭐 아토피라던가. 아토피 아시죠? 막 가려워서 막 긁잖아요. 이거 안 겪어보면 모르세요. 저도 아토피가 좀 있어요. 완치는 안 되거든요. 이것도 명리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아토피 있는 분들은 거의 장이 안 좋아요. 소화기관. 먹는 식습관하고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리고 현대사회 저희들은 거의 보면 약품에 쩔어 있는 식물이나 동물을 섭취를 하게 되죠. 아토피가 나을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자연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건데 전 자연으로 돌아왔더니 사람 때문에 이렇게 스트레스 받을 줄 몰랐어요. 경금분들은 어찌됐던 이번 달 좀 화나는 일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누르고 전체적으로 모든 일간들이 약간 그런 뉘앙스로 넘어가긴 하는데 억울한 일들, 또 사람들한테 내가 하지도 않았던 말과 행동들이 이렇게 만들어져서 부풀려져서 들어오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조심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냥 막 무시하는 대응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일일이 막 해명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에요. 특히 연예인이라던가 방송 미디어에 노출이 된 분들은 이런 경우가 참 많죠. 어디까지 무시를 할 것이며 어디까지를 내가 해명을 해야 될 것이며 모욕적인 어떠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소속사를 통해서 당연히 법적인 대응을 할 수밖에 없겠죠. 악플 같은 것은 여러분들은 법적인 대응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특정인을 향한 어떤 스토킹 같은 것도 있잖아요. 범죄의 대상이 되는 거. 이런 것도 가만히 내버려 두시면 안 돼요, 원래는. 근데 경건분들이 아마 그런 일에 대해서 을유월에 고민을 좀 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사람에 대한 대인관계로 인한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자, 그럼 이제 또 다음 일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계속 들어주십시오. 자, 계속해서 신금입니다. 자, 보시면은 천간에는 을목이 들어왔으니까 편재가 들어왔죠. 그리고 지지에는 비견인 유금이 들어왔는데 그 12운성적으로는 볼 때는 이제 걸록지라고 하는 환경에 놓이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첫 번째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9월 7일부터 시작이 되죠. 전체적인 걸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환경의 변동과 변화가 많은 달이에요. 그리고 금전적으로도 왕성한 활동이 이어지실 텐데 목표를 했던 것은 무조건 얻게 됩니다. 무조건 얻는다고 제가 표현 드렸어요. 저는 뭐 가능성이 높아요 이렇게 표현을 드렸던 적은 많지만 무조건 이렇게 됩니다 라는 말씀은 거의 안 드리는데 을유월은 특히 이번 달 경자년의 을유월은 신금분들께서 그동안 어떤 목적이 있으셨던 분들 거의 목표에 다다를 수 있는 달입니다. 그리고 한치의 계획에 어긋남이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거의 뭐 80% 90% 개인운이 아주 안 좋은 분들 막 떨어지고 실패하고 구르고 뭐 보류되고 정체되고 이런 운이 아닌 이상은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이루실 겁니다.
학업이 되었던 사업이 되었던 그럼 9월 7일부터 9월 17일까지의 이 경금 사령 기간 같은 경우에는 겁재가 사령을 하는 구간이고 10일이고 그리고 9월 17일부터 10월 8일까지의 신군 구간 같은 경우는 비견이 사령을 하는 구간인데 20일 동안의 구간이죠.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대립을 하게 되고 마찰을 빚게 되고 싸우게 되는데 이것은 나의 목표를 위해서 달려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싸우는 거거든요. 싸우지 않고 얻어낼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이 세상에서 공짜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항상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작업이라던가 이동을 하실 때 안전에 특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부상을 당할 수 있고 아차할 때 그 힘 조절을 잘못하시게 되면 내가 결과적으로는 그 목표를 얻게 되겠지만 어떤 사소한 부상을 입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9월 17일부터 10월 8일까지 구간이잖아요. 화면을 보시면 이때는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치열하게 서로 경쟁을 하는데 나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훈련을 시켜요. 내가 어떤 팀을 이끌고 있으면 그 팀을 극기 훈련을 시키는 거죠. 트레이닝을 시키는 거예요. 똑같이 재택근무를 해도 아주 타이트하게 이게 굴리는 팀장님이 있는 반면에 그냥 방목하는 스타일도 있거든요. 이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신금분들의 신금일관분들의 9월 17일부터 10월 8일까지 기간은 갈고 닦고 칼을 갈고 훈련을 시켜요. 그러니까 나뿐만이 아니라 나의 팀원들, 내 사람들 이 팀 단위로 움직이시는 가능성이 많고 또 정신적으로 그래서 굉장히 예민합니다. 예민하다는 것은 밥 때가 되는데 식사 때가 되는데 식사를 안 하고 그냥 일에 파묻힐 정도로 그리고 거의 24시간 그 일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뭘 먹고 있는데도 계속 그 생각하고 핸드폰 보고 있는데도 그 생각하고 일에 대해 완전 푹 빠져 있어요. 어떤 사업적인 부분 그러니까 거의 내 머릿속에 이렇게 지금 담겨져 있는 생각들 자체가 거의 올인되어 있는 그 상황에 계속 올인이 되어 있는 그래서 신금분들은 불을 그냥 하나만 켜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이번 달 이루자 이간이면 안 돼. 그러니까 고3 수험생 분들과 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민한 것도 좋지만 조금이라도 물론 목표를 위해서 달려가시는 건 좋지만 힘 조절을 조금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윤활유를 조금만 치십시오. 자 그럼 다음 일간으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계속 들어주세요. 자 이제 임수일간입니다. 자 임수일간 분들께 을유월은 어떤 달이 될까요? 이번 경자년의 을유월인데 을목은 우선은 정관에 상관이 들어왔고 그리고 지지로는 정인이 들어온 달이죠. 그러면 12운성은 목욕지에 놓이는 입니다. 결혼을 하셨거나 안 하셨거나 지금 현재 혼자 계신 분들 특히 싱글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달 임술관 분들 중에서 연애를 시작할 수 있는 달이고 또 주변 사람들과의 어떤 신뢰가 무너질 수 있을 만한 사건이 생길 수도 있어요. 전체적으로 첫 번째 한번 볼게요. 7일부터 17일까지는 경금이라고 하는 글자가 사령을 하는데 편인이고 10일 동안 지나갈 거예요. 그리고 이 17일부터 10월 8일까지의 기간은 신금이라고 하는 정인이 사령을 하는 구간인데 20일 동안 지나갈 겁니다. 첫 번째 구간은요. 이때죠. 미래를 위해서 내가 투자를 하고 공을 들이고 또 주변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정리정돈하고 가지치기를 하고 갖다 버리고 점성학적으로는 이제 토성적인 행위가 될 수 있겠는데 내 사람이 아닌 알고 보니까 그냥 껍데기만 나와의 어떤 교류를 했더라는 분들 내 사람이 아닌 분들은 과감하게 잘라내 버릴 겁니다. 그게 남자든 여자든 내 상사든 아니면 나의 어떤 10년지기 친구든 많이 떠나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로 인한 어떤 배신감에 또 이렇게 몸을 좀 떨 수 있습니다. 9월 17일부터 10월 8일까지의 기간은 신금이 사령하는 기간인데
이때는 조금만 일을 해도 임수일관분들께서 널리 홍보가 되고 또 실제로 입소문이 날 가능성이 높아요. 이때는 홍보 마케팅의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격증을 취득을 하시게 되거나 아니면 본인이 이제 어떤 사업자를 냈는데 공인을 받게 되고 공증을 받게 되고 어떤 기쁜 일이 생길 수 있는 기간인 거죠. 그래서 이두 번째 기간에 아마 좀뭐 상을 받게 된다거나 포상을 받게 된다거나 아니면 방송 미디어에서 아주 입소문이 많이 나서 거기서 이제 대박을 터지게 된다거나 대박을 터뜨리게 된다거나 이런 일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뒤에 가서 웃게 되는 것이 임수일관분들이 아니실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들어주십시오. 자, 이제 개수일간입니다. 상당히 많이 오래 기다리셨죠? 자, 한번 볼게요. 저는 개수일간분들 참 존경하는 게 제가 의지를 하는 분 중에서 이 일간분이 계세요. 연세가 좀 되시고 참 나긋나긋하시고 근데 개수일간분들은 언뜻 봐서는 그 일간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조금 지켜봐야 알겠는데 이번 달에 그분들은 어떤 입장에 떠돌게 될까요? 자, 경자년입니다. 을유월이죠. 자, 을목이 들어왔죠. 이번 달. 그러면 을목이라는 것은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분들께는 식신에 해당이 됩니다. 식신 들어온 달이에요. 식신 들어왔고 그리고 지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이렇게 편인이 들어온 달이에요. 그러면 십이운성적으로는 어떻게 되느냐면 병지에 놓이는 달입니다. 주변 사람들을 내가 돌아보게 됩니다. 여유가 좀 생기는데 주변 사람들 돌아보게 되고 또 현재 자신의 위치와 또 하고 있는 일을 정리하려고 하는 분들이 제법 계실 것 같아요. 또 하지만 개수일관분들께서 이번 달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포기하시면 안 되는 것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결과가 안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게 지금 이 가을 시기인 것 같아요. 그럼 9월 7일부터 9월 17일까지의 경금 사련 기간은 약 10일 동안 벌어지고 이 구간은 정인이 들어온 부분이고 이제 그 뒤에는 20일 같은 경우에는 편인이 들어온 구간이에요. 첫 번째 구간 한번 보죠. 9월 7일부터 17일까지는 개수분들께서 살짝 억울한 일이 생길 수 있어요. 답답하고 답이 없고 늘 고민했던 어떤 장기화된 일들, 장기전, 장기전에 관한 이슈가 벌어질 수 있는데 신체 컨디션이 저조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아플 수 있어요. 개수일관분들 아플 수 있습니다. 몸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먹는 거, 특히 식습관, 식중독 이런 거 조심하시고 내가 마음을 많이 내려놓아야 하는 일이 또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9월 17일부터 10월 8일까지 일인데 이때는 이제 편인이 들어왔죠. 그리고 20일 동안 일어나는 기간이에요. 몸살이 또날수 있고 또 입원을 할수 있고 또 지병으로 인해서 어떤 시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병이라는 것은 암투병을 하는 분도 계실 수 있고요. 감기 몸살 이런 걸 말씀드린 게 아니라 몸살이라고 하는 거는 진짜 말 그대로 진짜 아픈 거예요. 끙끙끙끙 앓고 근육이 통증이 심해져서 상급병원으로 가야 한다거나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는데 앞 기간에서의 어떤 발생했던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거나 심각해지거나 본인의 에너지가 떨어지기 때문에 생각이 상당히 많아질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주변의 도움이나 응원이 절실한 시기가 될 것입니다. 실제 개수일관분들 중에서 금전적인 어려움이 있는데 주변에 전혀 입을 안 트는 분들이 계세요. 그냥 말이 오르내리는 것이 싫어서 자신의 개인 사정을 얘기를 안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금전적인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번 달 아마 그 어려움의 폭이 굉장히 클 것입니다. 그래서 금전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은 그냥 혼자 끙끙끙끙 거리지 마시고 기관을 좀 조언을 받으신다거나 기관, 상급 기관, 어떤 민간 단체 아니면 행정기관의 도움을 받는다거나 그런 조언, 연장자의
지혜,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혼자 계시지 말고, 내가 힘든데, 나도 힘들지만 다른 사람한테 눈이 가는 것처럼, 지금은 사실 본인도 어느 정도 함께 가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계술가 분들은 대화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 이번 달 생각지도 못한 아이디어를 다른 분들과 함께 어떤 고민을 나누다가 번뜩하고 그 아이디어를 얻어서 상황이 뒤집어질 수도 있어요. 지금 당장은 아닐지언정. 지금 여기서 나눴던 어떤 도움이 기회가 되어서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계술가분들은 혼자 있지 말라는 게 이번 달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입니다. 혼자 있지 마라. 주변에 계술관 계시면은 손 잡아주시고 대화를 걸어주세요. 안부도 좀 물어봐주시고. 자, 이렇게 전체 일간에 대해서 이번 한달 만에 또 영상을 제작을 해봤는데, 자, 며칠 뒤에는 여기 커튼도 치고 또좀 보강을 할게요. 정말 집 자체가 너무너무 지저분하고 방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너무 더러웠어요. 매일매일 쓸고 닦았고. 앞으로 좀더 적응을 해보려고 하지만 오래 살수 있는 집은 아니거든요. 여기가 조건이. 계약 자체를 그렇게 했어요. 언제 나갈지 몰라요, 이 집은. 그래도 방송을 할수 있을 만한 환경을 다 갖추고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제가 어쨌든 이번 연말까지는 굉장히 많은 방송을 시도를 할 테니까 잘 들어주시고, 감정적인 댓글보다는 좀 차분하고 저와 소통할 수 있는 댓글을 많이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전 댓글창은 닫지 않겠습니다. 작년에는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점점 저도 댓글에서 답변도 좀 많이 드리려고 하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곧 주간 운세 제가 또 작업해서 올릴 테니까 많이들 봐주십시오. 네, 그럼 저는 또 자막 작업을 하러 가야 되니까 여기서 녹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도깨비불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강의 혹은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상단에 보시면 지금 제 전화번호 노출이 돼 있죠? 전화를 하지 마시고 전화가 끊어지는 걸 저는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제가 통화 중일 수 있어요. 아니면 다른 일을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반드시 하단에 있는 상담 신청 링크를 꼭 읽어보시고 카톡이나 문자로 먼저 문의를 하신 다음에 저와 그 다음에 통화를 해주세요. 제가 전화를 드리니까 기본 안내를 읽어보신 분들께는 제가 전화를 드리고요.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작년 하반기부터는 온라인 상담만 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시려고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모실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리고 제 개인적인 집이기도 하고 가족과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오실 수 없습니다. 온라인 상담만 하고 있습니다. 한달 동안 응원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주간 운세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방송 공지 꼭 올릴 테니까 방송 시간 보시고 꼭 놀러와 주세요.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